really fast. Like, it's hard to keep up with this car when they accelerate. It looks just like a regular Model S, but the wheels are different. 안녕하세요. 레이더가 없는 새로운 모델 Y는 오토파일럿 성능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변경사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레이더가 없는 새로운 모델 Y 차량을 제공 중이며 전반적으로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의 기능도 조금 다르게 작동하며 더 낫다는 평을 소유자들은 했습니다. 이번 모델 Y는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는데, 첫째는 레이더가 없는 차량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 비전 방식을 위해 테슬라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최근 5월부터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는 더 이상 레이더를 장착하지 않고 생산 중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모델 Y를 인도받은 사람들은 기존 모델 Y와 비교를 했고, 오토파일럿의 전반적인 성능 차이는 컸다고 합니다. 레이더가 없어진 최신 모델 Y가 오토파일럿 주행 시 덜 소심하고 더 자신있게 주행했고, 이전보다 더 정확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레이더 제거로 성능에 있어 다소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레이더가 제거됐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최대한의 시야 확보를 하고 가시성을 위해 오토 하이빔을 켜야 합니다. 또 새로운 윈드실드 와이퍼 노즐이 변경됐으며, 노즐이 종전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분사되어 와이퍼로 세척 시 아랫부분은 상대적으로 워시액이 덜 닿아 세척이 미흡한 부분이 이번에 노즐이 양방향으로 바뀌어 워시액이 보다 고르게 분포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에게 유리를 더 깨끗하게 세척해 더 나은 시야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이중 접합 유리로 변경된 부분이 있으며, 야간에 뒤쪽 차량 라이트로 인한 눈부심 방지 기능인 오토 디밍 사이드 미러가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이 오토 디밍 기능은 원래 있었으며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평이 많아 일시적으로 없어졌다 이번에 다시 적용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틴팅을 진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일부러 돈을 들여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오토 디밍 미러가 일반 미러에서 다시 눈부심 방지 기능이 있는 오토 디밍 미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미 방향 지시 등이 북미 지역과 같은 빨간색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며 시야 확보에 더 유리한 호박색 방향 지시 등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등과 미등도 약간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